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펙터 역사상 가장 훌륭한 페달 중 하나인 이 튜브 스크리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튜브 스크리머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각 연도별로 페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야말로 튜브 스크리머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페달이 언제, 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튜브 스크리머는 TS808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맥슨이라는 회사와 아이바네즈라는 회사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 당시에 메인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맥슨에서 제작을 했지만 로고는 아이바네즈로 출시를 하게 되죠. 물론 맥슨에서도 맥슨 OD808이라는 페달을 출시했었습니다. 물론 그 페달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TS808이나 TS9의 메인 기판을 살펴보면 맥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TS9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커버에 맥슨이라는 로고가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의 일그러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앰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롤랜드의 재즈 코러스고 현재까지도 보스의 카타나 앰프라든지 진공관을 사용하지 않는 TR 앰프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R 앰프는 진공관의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것을 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TS808 같은 경우에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관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내부에는 OP앰프도 다른 칩들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버전이 R로고라고 불리는 버전인데요. 아이바네즈 브랜드 옆에 작게 동그랗게 R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TS808에서 그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하이픈이 들어가는 모델,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모델,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튜브 스크리머의 역사나 그 파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점을 알기 원하시면 아날로그맨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링크를 제가 내용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리얼 넘버들도 나와 있는데 그 넘버에 따른 파트들의 차이점들, 외관적인 차이점들도 나타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S9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튜브 스크리머는 진공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티비 레이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공관 앰프에서도 더 그것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페달임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뮤지션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되는 페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TS9 같은 경우에는 82년에서 85년까지 생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1년 부품들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1년산 TS9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9 같은 경우에는 TS808과는 달리 외관적인 특징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시리얼 넘버,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라벨의 색깔, 그리고 안에 들어간 저항들과 캐파시터들, 그것들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라벨들입니다. 블랙 라벨, 그리고 실버 라벨, 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얼리 1981년산부터 블랙 라벨로 시작을 하고 1983년부터는 실버 라벨로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 버전들은 1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83년으로 넘어가면서 실버 라벨로 바뀌는데요. 숫자가 처음 3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83년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숫자 4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84년도에 생산된 페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라벨의 색깔이나 시리얼 넘버로 기계를 구분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90년대 리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연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부를 열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TS9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커버 안쪽에 맥슨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80년대 초반에 맥슨과 함께 이 페달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항들의 색깔입니다. 90년대 리이슈부터는 브라운 색깔의 저항들이 사용되는데요. 80년대 당시에는 그린 색깔의 녹색의 저항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파란색으로 생긴 캐패시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파란색 캐패시터에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네 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 두 자리는 연도를 이야기하고 뒤에 두 자리는 위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311이라고 써 있다면 그것은 83년도 11위크에 만들어진 캐패시터이고요. 8121이라고 써 있다면 81년도 21번째 주에 생산된 그런 캐패시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식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S808과 마찬가지로 TS9에도 다양한 OP앰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페달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4558 OP앰프가 또 하나는 2043 JRC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운드가 어떤 게 다른지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사운드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S9은 81년부터 85년까지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단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6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메이어가 사용하는 TS10이라는 페달 시리즈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그 튜브 스크리머 서킷이 아닌 다양한 페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디스토션 타입의 페달들도 나오게 되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또 다른 페달이 있는데 그것은 미드 부스터가 추가된 페달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아이바네즈에서 ST9이라든지 맥슨 ST9, 미드 노브가 추가된 그런 페달들이 또 출시가 됩니다. 이런 페달들의 가장 큰 특징은 OP앰프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4558 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어져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다양한 페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슈퍼튜브라는 페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달 역시 4558 칩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항들이 기존의 그린 색깔이 아닌 갈색의 저항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서는 위슈 페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죠. 90년대 만들어진 첫 번째, 두 번째 리슈 페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요. 간혹 실버 라벨에 10만 번대로 시작하는 페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터에서 찾은 페달인데요. 이 페달 같은 경우에는 실버 라벨이었고 19만 번대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벨과 시리얼 넘버로 만약에 이 페달을 구분하시려고 한다면 81년 초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한테 인터널 사진을 요청을 했고 제가 받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페달을 보시면 그린 색깔 저항이 아닌 갈색의 저항들이 사용되었고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TA75558이라는 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리슈 페달에 사용된 칩이고요. 결정적으로 파란색 캐패시터가 보이는데 처음에 9자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90년대에 생산된 첫 번째 리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이 페달은 90년대 리슈일 가능성이 크다,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전히 81년 오리지널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분하시는데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80년대 오리지널 페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꼭 안에 페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81년도 TS9의 내부 사진입니다. 4558 JRC 칩이 들어가 있고요. 맥슨이라는 로고도 보이고 그리고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저항들도 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저의 페달인데요. 81년 모델이고 2043 JRC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린 색깔의 저항들이 보이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캐패시터에 8141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81년도 41번째 주에 생산된 캐패시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몇 년도 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TS9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안쪽에 기판을 열어보시면 이 기판과 이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달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그것이 부러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크랙이 납니다. 이렇게 크랙이 되면 DC 케이블을 꽂을 때 이것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사실상 DC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물론 소리에는 전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나마 이렇게 스크류로 홀드를 해놓고 배터리 어댑터를 사용해서 페달 파워로 전원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페달 보드를 셋업할 때
아무래도 위쪽에 DC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됩니다. 위에 DC 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깔끔하게 보드를 만들 수 있죠. 네,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기타를 처음 배우고 이펙터를 추천을 받게 되면 아마도 처음 언급되는 페달들 중에 하나가 TS9, RED, 혹은 DS1 이 정도의 이제 페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망감을 주는 페달이 TS9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드라이브 페달 혹은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의 그런 앰프처럼 변화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락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뭔가 강한 좀 개인이 들어있는 그런 사운드를 저도 모르게 그런 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TS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이런 소리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TS9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노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S9은 드라이브, 그리고 톤, 그리고 레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의 양을 이야기하고 톤은 이제 뭐 하이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날카롭게 한다든지 뭉툭하게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사용할 때 돌리는 노브이고요. 레벨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TS9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밀 같은 게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세팅을 할 때 일단은 보통 클린 톤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클린 톤에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춥니다. 현재는 제가 험버커 기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싱글 기타에 사용했을 때랑은 게인이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톤 노브와 레벨 노브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소리가 좀 뭉툭하다 라고 싶을 때 톤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톤을 올릴 경우에는 저음은 가만히 있고 하이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좀 뭉툭해요. 여기서 레벨을 올립니다. 레벨을 올리게 되면 저음과 미드와 고음이 함께 올라갑니다. 분명히 톤은 가만히 있는데 톤은 가만히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영역이 약간 부스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TS9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 톤이 12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얇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나 10시 정도 기타에 따라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 레벨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여전히 하이가 있죠? 그러면 레벨을 한번 줄이고 하이를 좀 올려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레벨인데 사운드의 톤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하이가 부각되고 좀 미드가 좀 빠지는 느낌인데 중저음이 좀 빠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따뜻하고 또 하이도 있는 그런 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9을 사용하실 때는 톤을 올리는 게 아니라 톤을 낮추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TS9을 세 가지의 다른 세팅에 놓고 다른 기타들을 연주해서 같은 세팅이지만 기타마다 어떻게 다르게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왔는데요. 같은 세팅이지만 기타마다 정말 다르게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도 싱글 기타나 험버커에서 TS9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뭐 락이나 이런 곳에서 부스팅으로도 쓰지만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스트랫 같은 경우에는 클린 부스터라든지 혹은 메인 부스터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싱글 기타 자체만으로 상당히 좀 힘이 없는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TS9에서 나오는 그런 미드와 중저음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잘 서포트 해줘서 그것들을 좀 부스팅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예가 뭐 스티비 레이본이라든지 존 메이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TS9의 소리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페달들과의 조합,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들과 스택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한번 테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TS9 같은 경우에는 메탈부터 재즈까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페달과 같이 사용을 하던지 간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묻는 그런 페달인데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의 부스팅 용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중저음을 정말 스펀지감 있게 잘 부스팅해주는 그런 페달이고, 클린 부스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크런치한 것과 그 다음에 게인 부스트 용도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페달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가운데 젠드라이브 페달이 있고 그 앞 뒤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소리가 바뀌는지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드라이브를 켜놓은 상태에서 앞단에서 그 뒷단에서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부스트. 이번에는 뒷단에서요. 확실히 뒷단에 있게 되면은 TS9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는데, 물론 TS9을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TS9의 그런 자잘거리는 그런 소리가 메인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젠 드라이브의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바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TS9이 약간 좀 더 거친 그런 좀 느낌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젠 드라이브의 소리를 게인으로 부스팅 해주는 그런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TS9이 약간의 그런 클린 부스터처럼 앞에서 완전히 게인을 줄이고 볼륨만 좀 부스팅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또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젠 드라이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TS9의 게인을 완전 줄이고 좀 톤을 좀 올려줘 보겠습니다. 확실히 게인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게인이 조금 들어갔을 때보다는 약간의 그런 거친 입자가 사라지고 대신에 좀 중점이 부각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드 페달이라든지 게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페달들이 혹은 퍼즈 페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단에서 이제 TS9으로 들어가게 되면 TS9에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김에 두 가지의 TS9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가지는 4558 칩이 들어간 것, 그리고 한 가지는 2043 칩이 들어간 페달인데 노브를 같은 세팅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부스터 세팅인데요. 게인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나중에 모니터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가 하는 느낌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약간 2043이 조금 하이 영역대가 조금 다른 느낌? 녹음해서 이걸 들어보면 조금 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이번에는 아까 한번 언급됐었던 80년대 후반에 생산된 아이바네즈 STL 슈퍼튜브라는 그런 페달 TS9의 기본적인 서킷에 미드부스트가 약간 추가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과 함께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에는 스트레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되게 약간의 그런 중점이 살짝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나는데 TS9은 약간 부드럽다면 이 STL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덩어리가 있는 소리가 나요. 약간 그 클론의 뭔가 비슷한 느낌 같으면서도 근데 확실히 이게 레스폴보다는 스트레스의 그런 중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은 시리즈 중에 요 같이 생긴 페달 중에 이제 TS10이라는 페달이 있잖아요. 존 메이어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은 이 오리지널 TS9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페달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에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존 메이어가 이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은 페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에서 한 2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촬영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팅도 하고 기존에 하던 촬영이랑은 달리 거의 막 5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간 것 같은데 TS9을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TS9 모든 것을 정말 다 알아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TS9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많은 또 페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달들 또 재미있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